나이가 들어가면 생기는 무서운 병이 참 많습니다. 뇌졸중, 암, 치매 같은 무서운 병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정말 무서운 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뼈에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인데요. 이 골다공증이 왜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골다공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꼭 챙겨야 할 검증된 성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그리고 골다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은 2명 중 1명입니다. 그런데 이 뼈가 약해지고 뼈 안에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있는데요. 아주 약한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빙판길에 살짝 넘어졌는데 손목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달려드는 손자를 안아주려고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갈비뼈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실제 진료실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골절이 생기면 우선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지죠. 그리고 골절에 따라서 사망률이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잘 생기는 고관절 골절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따르게 되는데요. 욕창, 폐렴, 심장 질환의 악화, 또 정맥 혈전증까지 생깁니다. 정말 치명적인 합병증이죠. 또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로 수술한 환자의 1년 이내 사망률이 14.7%이고요. 2년 내 사망률은 24.3%나 됩니다. 그런데 이 고관절 골절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사망률이 더 높아지는데요. 1년 내 사망률이 25%이고 2년 내 사망률은 자그마치 70%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다공증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골다공증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면 왜 뼈가 약해질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그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데요. 뼈는 일생 동안 변화를 계속하는데요. 오래된 뼈는 일정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재형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뼈의 재형성 과정, 즉 리모델링 과정은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의 뼈의 약10 내지 30%가 재형성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이 뼈의 재형성 사이클은 약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오래된 뼈가 파괴되는 과정이 약 3주 정도 되고요. 뼈 형성이 약 3개월 정도이죠. 그래서 보통 성인의 뼈가 새로운 뼈로 바뀌는 데는 평균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때 뼈를 파괴하는 뼈 파괴 세포와 뼈를 재형성하는 뼈 형성 세포의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요.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잘 생기는 이유는 이 균형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즉, 뼈 형성 세포보다 뼈 파괴 세포가 더 활발해지면서 뼈는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뼈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일생 중 최대 골량이 형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골 소실이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서 골 소실이 급격해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 중 95%가 50대 이상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최대 골량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골 파괴를 감소시키고 골 형성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챙기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와 같은 필수 영양소들이죠.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있어야 이 칼슘이 체내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수 영양소를 챙기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것뿐 아니라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 파괴 세포와 골 형성 세포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잘 잡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골 파괴를 감소시키고 골 형성을 증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이 성분은 바로 MBP라는 성분입니다. MBP는 Milk Basic Protein의 약자인데요. 즉, 유단백 추출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유단백 추출물이라고 하면 그냥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유에서 추출한 일반 단백질 성분과는 다릅니다. 이름 자체가
유단백 추출물이라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MBP는 우유의 유청 단백질에서 또 한 번 추출한 특별한 기능 성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유에서 0.005%만 추출되는 극미량의 성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은 흰색이지만 이 MBP는 황금색입니다. 그래서 우유에서 나오는 이 극미량의 귀중한 성분, 마치 광산에서 금을 캐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 MBP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저 뼈 파괴 세포의 힘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뼈 형성 세포의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골밀도와 골강도의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의 역할과 이 MBP의 역할이 다릅니다. 즉 집에서 엄마, 아빠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뼈 건강을 위해서는 MBP를 함께 챙기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평균 50.5세의 건강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MBP를 하루에 40mg씩 6개월간 섭취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섭취군의 골밀도가 1.8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65세에서 86세의 건강한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에서는요. MBP 섭취군은 골밀도가 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대조군은 지속적으로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뼈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골강도는 대조군에 비해서 MBP 섭취군이 1.5% 정도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MBP가 뼈 파괴세포를 억제하고 뼈 형성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험관 실험과 동물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MBP는 뼈 파괴 지표인 DPD와 NTX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뼈 형성 지표인 OC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요. 골밀도와 골강도 역시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덕분에 국내 식약처에서도 이 MBP를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성분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제품을 구매하실 때 꼭 따져봐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실 것은 그냥 단순한 우유 단백질이 아니고 유청 단백질에서 또 한 번 추출한 MBP 성분인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많은 제품들이 그냥 MBP라는 단어를 마구잡이로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와 같은 필수 영양소도 필요하지만 MBP 성분도 잘 활용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뼈 건강 잘 챙기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